자, 미디움 구간에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스퀘어를 정확하게 킵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왜냐하면 뒤쪽에서 봤을 때 홀이 생기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목에서 떨어지는 이 부분에 홀 생기면 안 되거든. 이 부분. 그러니까 스퀘어를 킵을 잘해서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자, 옵션 2인데 일단은 라인 잡고 들어갈게. 자, 저번에 내가 라인 자를 때 팁 하나 줬다. 뭐 줬니? 이나나 뒤집어서 자르는 거.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또 에?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는데. 가이드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 그랬어? 많이. 역시 우리 세린이 대단해. 자, 일단 라인 자를 때 이거 뒤집어서 잘라야 돼? 아니면은 가급적 선명하게 잘라야 돼? 선명하게 잘라야 돼. 블렌딩 많이 되면 힘들어, 오히려. 그럼 여기서 저 잡았을 때 이쪽 코너 부분 정확하게 킵해서 잘라주는데, 자, 최대한 눈높이만큼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킵 완벽하게 잘라준다. 근데 잘 봐봐봐, 얘들아. 떨어뜨렸을 때, 자, 텐션감 없이 그냥 목선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면 돼. 근데 그때 여기가 절대로 짧아지면 안 돼. 여기가. 여기 짧아지면 C컬 들어가서 점핑 되다 보면 여기 파먹는다. 두 번째. 다시. 자, 섹션, 내추럴 폴. 자, 정확하게 내려주고, 자, 잘 봐봐. 내추럴 폴이니까 그냥 떨어뜨린 그 상태에서 빗질 됐지. 그럼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넣고, 위에서부터 텐션 주면서 코밍하지 말고,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잘라주면 돼. 자, 다시. 자, 사이드. 짧아지면 안 되니까, 사이드 킵하고, 이렇게 내추럴 폴로 떨어뜨려. 이렇게 떨어뜨려. 그럼 측면에서 봤을 때 울지 않게 중력에 의해서 수직으로 떨어진 느낌으로 잡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 끌고 오지 말고 마지막에만 잡고 커트 이렇게 잘라주면 돼.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자, 전체적으로 마지막에는 두상 모양 따라서 폴드하는 느낌으로 코밍 해주고 커트 해주면 거의 라인감이 층이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정이 되겠지. 근데 지금 약간 단차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굳이 지금 리파인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라 넣을 거니까. 자, 그럼 사이드. 사이드 어떻게 됐어, 세리나? 뭐라고? 트라이 뭐? 트라이?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했어? 트라이앵글. 그치. 자, 단발은 이게 핵심이야. 보니나 모지 이런 스타일의 핵심은 사이드 폭을 넓게 잡는 거. 사이드 폭 좁게 잡으면 어떻게 돼? 뒤에가 넓어져. 사이드 폭 많이 잡으면 어떻게 돼? 옆에 볼륨이 많이 살아. 그래서 너무 좁게 잡지 말고 전체적으로 적당히 공간 잘 주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어렵다. 보통은 이제 라인 자를 때 어떻게 잘라? 이 섹션과 앵글이 동일한 선상으로 떨어지게끔 잘라주잖아. 그럼 여기서도 가급적이면 콤 대지 말고 이렇게 노콤 테크닉으로 잘라줘야 돼. 이렇게 콤 대지 말고 가급적 텐션 없이. 텐션 없이 잘라줘야 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보면 트라이앵글로 잘렸거든? 텐션 주면 라인이 흐려지겠지. 그러니까 폴드하는 느낌대로 잘라주고, 여기에서 다치 같은 섹션 느낌에서 내추럴 폴 떨어뜨리고, 여기에서 최대한 어떻게? 최대한 콤 대지 말고 커트. 다시 트라이앵글 자르고, 자, 자, 이렇게
커트. 그러면 봤을 때 체크 이렇게 됐을 체크하려고 이렇게 잡았을 때 튀어나온 아이들이 있으면 이거 자르라고 자르지 말라고? 자르지 말라고. 왜? 이거 자르면 어떻게 된다고? 점핑돼서 오히려 빵꾸 난다고. 나중에 블로우 드라이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파인 필요하면 그때 하는 거지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최대한 노콤 이용해서 라인 킵 되면서 잘라주면 돼. 근데 트라이앵글 느낌이 보면 알겠지만 급격하게 길어질 필요는 없어. 왜? 그냥 앞으로 뻗치는 느낌만 주면 되거든. 근데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뭐냐면, 자 이렇게 귀에 꼽았을 때 스퀘어보다 살짝 길어지는 느낌으로 떨어지면 트라이앵글이 들어간 거거든. 뒤쪽에 서서 이렇게 콤으로 이렇게 대봐야 돼. 이렇게 돼서 떨어졌을 때 그 우리가 동일선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길어져 있잖아. 그러면 그게 아 트라이앵글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반대쪽 커트 진행할 거고, 자 여기서는 내가 바디 포지션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안 보여줘도 되니까 바디 포지션 무시하고 진행할게. 자 라인 첫 번째 가이드 자를 때 섹션 어떻게 하라 그랬어? 두껍게. 얇게 하면 틀어질 확률이 있다. 자 놓고 자 콤 콤 이렇게 대봐. 콤 된 상태에서 어떻게 노콤으로 잘라줄 수 없으니까 집어주고 잘라주긴 하는데, 자 빗질하고 마지막에 마지막 가이드 부분만 가볍게 콤 넣어서 이렇게 잘라줘. 텐션 끌어갖고 와서 이렇게 당겨갖고 오면 또 텐션이 들어가거든. 그럼 라인이 흐려져. 특히 재비출이 강한 사람들은 더 많이 흐려지거든. 그렇게 되지 않게 그거 해주면 되고, 자 내추럴 볼 떨어뜨리고, 자 떨어뜨린 상태에서 어떻게 콤만 마지막에 대고, 자 커트 다시 섹션 갖고 와서 볼 떨어뜨리고, 자 떨어뜨린 상태에서 어떻게 마지막만 콤 갖고 와서 커트, 자 덮어주고 다 내려주고, 자 그 상태에서 찝어준 상태에서 커트. 자 그럼 좌우 길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뭐야? 이렇게 됐을 때 자 전체적으로 자 스퀘어니까 실제로 보면은 여기가 짧아지고 양쪽 끝에 길어져야 스퀘어겠지. 그러니까 스퀘어니까 뒤에서 봤을 땐 이렇게 보여야 돼. 이렇게 안 보이고 일자로 보이면 뭐가 되겠어? 라운드 돼. 왜냐면 특히나 더 이게 단발에서 되게 중요한데 태슬컷처럼 플랫하게 필 거면 딱 뭔가 내추럴 폴로 떨어졌을 때 스퀘어 모양처럼 떨어져야 되거든. 근데 저렇게 C컬을 강하게 넣잖아. 그럼 당연히 헤어라인 있는 쪽이 점핑이 많이 되겠어? 없는 쪽이 점핑이 많이 되겠어? 있는 쪽, 헤어라인 깊은 쪽이 점핑이 많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 기장이 실제로 이렇게 킵돼 있지 않으면 C컬 넣었을 때 여기가 점핑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라운드처럼 더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홀이 생기는 거예요, 중간에. 지금 보면 이런 홀, 홀. 이런 게 스퀘어로 떨어뜨렸을 때 킵을 많이 해서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생각해서 보면 되고, 사이드. 자, 사이드 자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조금 더 갖고 오라 그랬지? 자, 조금 더 갖고 오고, 조금 더 갖고 온 상태에서 자 분무 해주고 섹션 나눠주고, 자 섹션 나눠준 상태에서 디렉션 주라고 주지 말라고? 주지 않고 커트. 그러면 손으로 딱 댄 상태에서 내추럴 폴로 떨어뜨리고, 자 내추럴 폴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트라이앵글 고려하면서 잘라주는데, 당연히 반대편이랑 길이 체크해봐야 될까 안 해봐야 될까? 해봐야 되겠지? 그럼 다시 이런 식으로 접고 내추럴 볼로 연결. 이거 손가락 넣어서 자르면 분명히 그 손가락 모양대로 쉐입이 나오거든? 그래서 절대로 웬만하면 손가락 모양 넣지 않는 걸로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돼서
자, 이렇게 콤이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활용해서 커트. 자, 마지막 섹션 떨어뜨리고, 자, 콤이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 활용해서 쉐입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커트. 자, 그러면 좌우 길이 체크하고, 자,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면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보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잖아? 그건 맞는 거고, 정면에서 봤을 때 고개 기준에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맞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돼. 근데 맞아요. 이렇게 자른 게 맞아. 근데 이거를 본인 자를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해. 그러니까 그라를 너무 높은 데서 시작하거나 낮은 데서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백포인트보다 좀 위에, 골덴보다 아래. 여기부터 그라가 들어가면 돼. 그러면 여기부터 그라 들어간다고 치면 섹션 각도대로 그대로 반영해서 하는데, 엘리베이션 많이 준다고 많이 안 준다고? 많이 안 주고 적은 각도부터 커트 진행하면 되겠지. 하나. 자, 그럼 잘랐을 때 이렇게 라인이 무거워져야 돼. 근데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라인이 어떻게 되겠어? 가벼워지겠지. 그럼 두 번째 섹션 나눠주고, 자, 나눠준 상태에서, 자, 가이드 정확하게 보고 잡아서, 자, 엘리베이션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더 준다. 하나. 자, 잘라주고 둘. 잘라준다. 자, 사이드 쪽까지는 아직 안 가겠지? 자, 그럼 여기서 점차적으로 각도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각도가 어떻게 됐어, 지금은? 버티컬로 가고 있지, 점점 버티컬 가까이. 자, 그럼 여기서 잡고, 자, 마찬가지로 엘리베이션도 처음에는 무릎 정도로 봤다면 배꼽선 정도까지 올려서 커트. 자, 다시 잡고, 자, 배꼽선 정도까지 잡아서 커트.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고? 부드러워진다고. 자, 그럼 이 각도 그대로 유지해서 가고, 자, 정수리 쪽 오게 되면 섹션의 각도 어떻게 돼? 명치까지 올려줘,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자, 잡고, 커트. 자, 잡고, 커트. 자, 마지막 섹션 뒤로 넘겼을 때, 마지막 섹션 같은 경우는 거의 플랫 레이어 같은 느낌으로 잡아서 커트 해주면, 떨어졌을 때 그라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라 들어갔지? 근데 라인이 이렇게 무거워야 돼. 라인 가벼우면 어떻게 되겠어? 빵꾸나, 뒤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 라인이야, 그라야? 라인이지. 그럼 라인 비중이 적어지면 뒤에 볼륨이 깨지고 뒤에 무게감이 줄고, 특히나 이 부분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야. 생각해봐. 이게 AB잖아. 그러면 라인 위에 그라를 올리는 거야? 아니면은 라인과 별개로 그라를 만드는 거야? 라인 위에 그라를 얻는 거란 말이야. 그럼 라인의 양이 적으면 그라를 올렸을 때 그라가 정확하게 안착이 되겠어? 정확하게 안착이 안 되겠어? 안착이 안 되겠지. 그러면 라인을 어떻게 해야 돼? 라인을 무겁게 잡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해, 이 보니컷 자를 때. 라인 너무 가볍게 잡고, 특히 여런데, 이 막 예를 들어서 옥시피탈 본부터 예를 들어 그라듀에이션 들어가서 이런 데부터 그라 들어가면 여기 다 빵꾸 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잘 봐. 잡았을 때 무릎이나 배꼽보다 아래쪽에서 먼저 가이드 잡아서 엘리베이션 많이 주지 말고 잘라주고, 자, 섹션 각도 조금 더 급격하게 잡아서, 자, 급격하게 잡은 상태에서 엘리베이션 좀 더 줘요. 엘리베이션 좀 더 줘서, 자, 배꼽 정도 엘리베이션 주고 커트 해주고, 자, 여기까지 왔으면 명치 정도까지
자, 엘리베이션 줘서, 자, 반대쪽 가이드 맞춰서 잘라주고, 커트 해주고, 자, 마지막 섹션 어떻게 하라고? 플랜 레이어 느낌 들 수 있도록, 자, 들어서, 커트. 그러면, 이 그라를 내가 잘 잘랐으면, 자, 이렇게 살짝 눕혀봤을 때, 자, 이렇게 살짝 눕혀봤을 때 여기가 스퀘어로 이렇게 나오겠지. 스퀘어로.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면 라인, 그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라인 양이 많아, 그라 양이 많아? 라인 양이 훨씬 많지. 이렇게 잘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 여기서 만약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하고 싶다면 잡은 상태에서 버티컬로 잡아서 자, 여기 커넥션만 수정해주면 돼. 버티컬로 잡아서. 여기서 버티컬로 다 잡아. 버티컬로 잡고, 여기서도 전 섹션 디렉션. 자, 여기서 자, 이어 톱까지 원 포인트 오버 디렉션으로 갖고 와서 자, 코너 수정 크로 체크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전 섹션 디렉션 잡아주고 여기서 어떻게 원 포인트 오버 디렉션으로 다 밀어서 자, 수정해주면 끝. 자, 그럼 뭐 남았어? 어, 옆에 라운드 레이어. 근데 저번에 라운드 레이어 잘랐어, 안 잘랐어? 잘랐지. 그래서 요거 자르는 방법만 알려주면. 오, 약간 너머리 같다. 너머리 같다고. 아님 말고. 자, 잡고. 자, 여기서는 팁이 있어. 앞머리 자를 때는 앞머리 다 자르면 안 되고, 여기 사이드 지금 트라이앵글 만들고 자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앞머리 파트만 갖고 와서 여기서 이 앞머리 부분만 어떻게 CBA로 커트 두 섹션만 갖고 와서 앞머리 섹션만 이렇게 갖고 와서 커트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자, 앞머리 라이 쪽 두 섹션만 갖고 와서 커트 해주면 떨어뜨렸을 때 사이드 이렇게 킵되지? 킵되지?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이거 다 끌어갖고 여기까지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 저런 느낌 아니라 오히려 뒤로 밀리겠지. 약간 수지 단발 같은 느낌? 웬디컷 같은 느낌? 그러니까 모즈랑 보니랑 웬디랑 차이는 뭐냐면 보니랑 모즈가 약간 스퀘어 라운드거 스퀘어 트라이앵글이거나 약간 스퀘어거나 하고 웬디가 스퀘어 라운드야. 그래서 웬디가 앞에가 훨씬 짧아. 그래서 웬디는 딱 귀에 걸면 앞에는 층이 많이 보이지. 그런 차이.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끝. 자, 이제 질감 처리 들어갈 건데 IC-CP 스타일은 이제 질감 처리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 깨닫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 라인을 이렇게 무겁게 잡아야 단발은 유지가 된다. 지금 보면은 라인감이 좀 얕아진 친구들이 있거든. 라인감 얕아진 친구들은 딱 봐야 돼요. 이게 아, 라인을 무겁게 잡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단발의 형태가 깨지고 그라가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많이 망가진다 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도도 점차적으로 이제 엘리베이션 주면서 작업하다 보니까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무게감 쌓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질감 처리 어떻게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가장 좋은 팁을 알려주면 마찬가지로 질감 처리 들어갔을 때도 헤어라인 쪽은 지금 우리가 건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라인 쪽 많이 최대한 킵하고 들어가야 되고 라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잡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질감 처리 알려주는데, 자, 라인 이만큼 그냥 킵합니다. 이거 건들면 안 돼요. 자, 그럼 라인 킵한 상태에서 뒤쪽으로 스퀘어로 당겼을 때 날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잡았을 때 이쪽 헤어라인 얕은 쪽엔 질감 거의 들어가지 않고 헤어라인이 깊은, 깊지 않은 쪽만 질감 처리 들어가줘요. 하나. 자, 여기서는 가볍게 끝에만 둘 잡아줘요. 자, 그러면 이쪽에 지금 질감을 많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좀 동글잖아요. 여기 쪽에 질감을 빼서 약간 이 부분을 눌러주고 여기는 부각시켜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동그래지면 머리가 너무 말리는 느낌 드니까 동그래지지 않도록 잡는 거야. 그럼 다시 섹션 똑같이 잡고 스퀘어 똑같이 잡는 느낌처럼 잡아서 뒤쪽으로 끌어서 자 여기는 날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사선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기는 어떻게 가볍게 끝에만 하나 둘 그러면 이렇게 모발을 빼보면 여기가 평평해지지. 그럼 이게 어떤 변화를 주냐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뺐을 때 여기가 볼륨이 살고 여기는 납작해지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뒤에서 보면 느낌이 동그래지는 느낌이 좀 빠지고 여기가 부각돼. 여기가 플랫해지니까. 자, 마지막에 그라듀에이션 들어간 부분들은 잡은 상태에서 자, 여기 그라 들어간 부분만 알려줄게요. 날을 위쪽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잡냐면 날을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만 날이 윗방향으로 잡힌 상태에서 하나, 둘, 셋. 그럼 밑에가 질감되겠어? 위에가 질감되겠어? 밑에가 질감되니까 겉에는 층 생기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런 텍스처감, 가벼운 텍스처감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지. 그라를 좀 완만하게 잡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각도가 어떻게 돼 있어? 좀 멀리까지 지금 가 있지? 자, 그럼 사이드 왔고, 자, 사이드 왔을 때 이제 여기가 진짜 중요하다. 이게 이제 질감 처리하는 방법이 여기서의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라인 자르는 것처럼 저 질감 잡을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그거예요. 귀에 꼽을 건가 귀에 안 꼽을 건가. 자, 귀에 꼽을 거예요 귀에 안 꼽을 거예요? 귀에 꼽긴 꼽아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구렛나루는 안 꼽았는데 구렛나루 뒤쪽에 머리는 꼽았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얘네들은 안 꼽았는데 얘네는 꼽은 거지 이렇게. 그럼 얘네가 꼽았을 때 이렇게 뒤쪽에서 앞쪽으로 밀리게끔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도 질감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잡은 상태에서 가위를 이렇게 위로 잡으면 안 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렇게 잡아줘야 돼. 이렇게 날이 위쪽의 면을 잘라주는 게 아니라 모발의 뒤쪽 면을 잘라줄 수 있도록 자 모발 꼽히는 부분 잡고 잡았을 때 날을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들어가면 뒤쪽이 질감 되겠지. 이쪽이 질감 되겠지. 그럼 그렇게 하나 자 다시 잡고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잡고 자 마지막 앞쪽 부분은 당연히 여기는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끝에만 잡아주면 모발 움직임이 앞으로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이렇게 떨어져요. 왜냐면 뒤에가 비고 앞에가 차니까 앞으로 밀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만 저 좀만 더 질감 처리해서 머리 꼽혔을 때 좀 답답해지지 않도록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이제 덮이는 부분이죠.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놓고 봐도 되고 덮이는 부분이라고 놓고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질감 방법이 좀 독특해요. 자 여기 지금 귀 바로 윗 부분은 뒤쪽에서 질감될 수 있도록 잡아주고 자 여기 여기까지도 뒤쪽에서 질감될 수 있도록 잡아주고 자 마지막 어디 앞머리 여기 포인트만 잡은 상태에서 자 날을 뒤집어 그럼 날이 이렇게 앞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머리가 앞에서 뒤로 움직이겠지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뒤로 밀리겠지 머리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잡고 앞머리 가닥가닥 잡아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전체적인 질감 느낌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두 가지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블로우드라이 가볍게 베이스만 먼저 잡아놓고 두 번째는 블로우드라이가 끝난 다음에 질감이 끝났으면 또 다시 한번 드라이로 잡아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스타일링 잡는 법만 좀 알려주면, 자 이거 커트 베이스 작업을 우리가 스퀘어 트라이앵글로 했잖아. 그 마찬가지로 블로우드라이 작업할 때도 스퀘어로 작업이 돼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롤을 스퀘어로 잡고 스퀘어로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스퀘어로 잡아서 빼주고 다음 섹션도 잡아서 여기서도 스퀘어. 그럼 이거 펌할 때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펌할 때도 당연히 스퀘어로 라운드 안 되게 다 스퀘어로 잡아서 뜸 많이 주면 뺐을 때 이렇게 텍스처 많이 잡힌다. 잡아주고 자 사이드 여기가 중요하지. 자 끝에 꼬리 앞으로 뺄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하는 방법 잘 봐봐. 먼저 안쪽으로 넣어서 안쪽으로 한번 말아서 자 C컬 잡아주고 거기서 앞에서 걸어서 자 이렇게 한번 잡아줘. 잡고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방해 안 되게 뽑아놓고 자 리파인 들어가는데 리파인 들어갔을 때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리파인? 최대한 고객과의 눈높이 최대한 맞춰놓고 자 본다 이렇게 떨어서 그럼 리파인은 사실 이제 선생님들별로 감각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나 같은 경우는 리파인 어떻게 하냐면 약간 포인팅으로 해, 이런 단발을 왜냐면 포인팅으로 안 하고 블런트로 하면 블렌딩 되는 느낌이 너무 적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팅으로 리파인해서 저 본다. 그리고 포인팅으로 해야 조금씩 삐죽삐죽 조금씩 튀어나와도 그게 좀 뭐랄까 나중에 정돈이 좀 되거든. 잡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 예쁘지. 그리고 꼬리 빼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저런 거 이거 구렛나루까지 같이 꼽으면 이런 느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구렛나루 떨어뜨리고 여기서 들어올리는 거. 실제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덮여야 돼. 그래야 정면에서 봤을 때도 좀 라인이 차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